사실에 이야기 잘 들립니까?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반응이 없는 겁니까? 이거 하나 빼주시고 다시 누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앰프라든지 시설이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니까 뭐 신기도 그렇고 뭐 앰프도 그렇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자기 좀 받아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들리세요? 유아실 들려요? 안 들리는 거 아닌데? 아, 안에서 켜야 되는데. 아, 여긴 잘 들리시죠? 네. 아, 예. 예, 교만하지 말고 돌아와 영광을 돌리라. 돌아와 영광을 돌리라. 저는 나름대로 워드플레이 한 거거든요, 제목에서. 돌아와, 돌리라. 라고 하는 거. 돌아와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데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 전에 돌아오라고 그 전에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예,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김추자라는 가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김추자의 노래 중에 늦기 전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빨리 돌아와주고 뭐 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세 번이 전부 다 어둠에 관한 것입니다.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내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그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해서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돌아오라고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면서 죄악의 임계점이라는 것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징계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죄악의 마지막 그 끝까지 차는 그 임계점까지 다다라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번에 다시 오늘 우리 13장 주보에 다 인쇄할 수 없어서 13장 끝에 좀 빼먹기에도 인쇄를 안 해놨는데요. 2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울로 얼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는 이때까지 선지자들이 이렇게 묻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How long?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How long? 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 더러운 가운데 있겠느냐? 너희가 언제 얼마나 오랜 기회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23절 보시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어디냐면요. 벌써 말이 구수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흑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구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집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마이클 잭슨 아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원래 흑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귀에 가면 얼굴이 하얘져서 여러 가지 루머가 이제 그 얼굴을 흑인이지만 백인을 너무 동경해서 제가 처음에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바퀴 수술을 했다. 그래서 얼굴을 피부를 다 벗겨냈다. 그래서 하얘졌다. 이런 이게 다 루머라고 그러더라고요. 백반증이 있었답니다. 하얀 반점이 생겨서 그게 보기 싫어서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84년에 어떤
펩시콜라 광고를 찍다가 불이 나가지고 머리에 화상을 입어서 그게 얼굴에 더 그 화상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하얘졌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도 있더라고요. 하얗게 되는 구스인이 아프리카 이 사람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죄악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쩌들었습니다. 악에 익숙해졌어요. 악에 익숙한 너희. 그런데 이 악에 익숙한 이들의 악이 선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인 것입니까? 우리들의 악이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지 않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악에 익숙한 너희는 악에 익숙해졌다. 이야기는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걸 얘기하시죠. 악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에 익숙해지면요, 악이 편안해집니다. 그 악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인간.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악인이어서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인지, 죄를 쥐어서 죄인이 되는 것인지,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학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의 어떤 틀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사람들이 생각해냈냐면 원죄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오리지널 씬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전부 다 이 원죄를 믿습니다. 그때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그 단어가 뭐냐? 우리는 마치 유전적으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 속에서 태어나서. 그런 본문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죄를 얻었사오니 이런 구절들이 있죠.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원죄를 우리가 끝까지 밀고 그 원죄를 안 논리적으로만 밀고 나간다면 내가 원죄 하에서 죄 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지옥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죄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죄인으로 심판하셔서 죄를 정해서 정죄하셔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입니까? 불의한 심판입니까? 내 원죄의 책임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아니 그 부모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부모에게 있겠죠. 결국 위로 올라가고 그 아버지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 거야? 내가 죄 원죄하에서 죄수를 하는 것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그 책임성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죄를 우리가 담죠. 우리가 원죄를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용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원죄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성을 씻어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내가 아무리 산 속에 들어가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발견. 내 안에 그런 죄 문제가 있구나, 내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장로교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말 그 원죄, 내가 나면서부터 죗덩어리에 내 유전적으로 상득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이 내 죄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이 23절에 있는 것처럼 구수인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화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것은 선천적인 것 같은데 악에 익숙해졌다는 것은 후천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 그 앞에 이사야 앞부분에 보면 우리 죄가 머리끝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가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죗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사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재판청구예요. 하나님이 와서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해 그럼 한번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나와 함께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됐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건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이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그 더운 지방에 눈은 눈이 어딨어. 그런데 몇 년 전에 몇몇 청년들이랑 이스라엘을 12월 달에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눈 덮인 예루살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눈 덮인 우리는 그래도 눈이 오는 나라가 눈이 와서 이렇게 잘 치우고 금세도 동이 되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닌데 며칠 동안 교통이 마비되는 걸 우리가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얀 눈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흙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이사야의 그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 계시는데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칼빈이 전적 타락이라고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아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속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늦기 전에 돌아와라. 해가 어둡기 전에 너희들의 그림자가 그 어둠에 걸리기 전에 너희들의 빛, 어둠의 빛이 생 그늘에 완전히 가려지기 전에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예 조상에게 물려줬어요. 우리의 헛된 행실이 우리의 죄악이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익숙해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예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합니다. 율법을 우리 율법주의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 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율법은요 우리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며 율법은 우리들을 심판합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니 인간의 한계가 있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한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임계점에 다다르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이 선지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경고하고 촉구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레미야가 자기 온몸으로 실현 롤플레이합니다. 상징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저 무엇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배띠의 상징입니다.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 여러분 천주교 사제들이 사제들 캐톨릭의 사제들이 뭐 검정이 사제복 입고 가운데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거 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 띠는 물론 평민들도 일반인들도 이 띠를 착용하긴 했지만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그리고 애봇을 입고 그 위에 띠를 띠는데 이것은 배로 짤 것이며 라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배띠로 배로 짠 배띠로 허리를 이것을 1절에 보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세 번에 걸친 명령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명령 주시고 실천하고 또 다음 명령 주고 실천하고 세 번째 명령 주시고 이렇게 축차적으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가서 배띠를 사갖고 와라. 그리고 네 허리띠에 매라. 자, 1절 보세요.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허리띠를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 적시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배띠를 사와서 허리에 매고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말씀대로 띠를 사왔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밤 틈에 감추라.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우리 세계사 시간에 옛날 배운 것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생한 문명이라고 하는데 티그리스 강보다 유프라테스 강이 더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굉장히 긴 강이어서 지금의 시리아 땅까지 발원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는 훨씬 바벨론까지 먼 데가 아니라 약 그래도 1000km 떨어집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려면 지금의 시리아, 구약성경은 아수르, 아시리아 그 지역입니다. 그 유브라데까지 가서 바위 틈에 크레비스라고 하는 바위 틈에다가 그것을 감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1000km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가겠어요? 이걸 그냥 개나리 붙지만 싸들고 우리 요즘 가면 어딜 가든지 카드 하나만 가지고 들고 가면 되잖아요. 옛날의 여행은 그렇게 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브라데까지 그 허리띠를 메고 가서 감추려면요. 그 여행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의 측근들, 예레미야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지금 아주 긴 여행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 알고 예레미야는 지금 요 주의 인물입니다. 왕들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왕권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도 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다 예레미야를 주목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온 날 여행 준비를 합니다. 긴 여행이에요. 1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두 배 반 정도를 갔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그 사이에 힘든 것들을 준비해서 갑니다. 아마도 여기는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여행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함께하는 하인들, 종들과 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하는 것이죠. 가서 바위틈에 감추라고 3절에 보면 두 번째 명령이 있죠.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어디에 감췄어요? 물가에. 첫 번째 명령이 허리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띄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했죠. 그 명령 속에 지금 두 번째 명령이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에 가서 어디에 감추라고요? 바위 틈에 감추라고. 그런데 그 두 번째 명령에 가서 순종할 때는 유브라데 강에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감춰요? 물가에. 여러분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과 이 유프라데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래서 강은 문명의 발생지죠. 거기서 인간 문화가 생겨납니다. 자, 바위 틈에 감추라고. 바위 틈에. 그곳은 어쩌면 생명이 살아가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곳에 감추라고 했더니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순종했어요? 물가에 가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 바위 틈에 감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어긴 겁니까? 유브라데까지 가기는 갔어요. 먼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감춘, 물가에 그것을 감췄어요. 어쩌면 우리가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유브라데까지 가는 그런 수고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듭니다. 성전도 짓고요.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좀 번잡스럽지만 번제도 드립니다. 온갖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긴 하는데 무엇인가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치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진 않습니다. 다 죽이진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번듯한 것은 살려두고 좀 나쁘고 천하고 비실비실하고 한 것은 그것은 죽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어떤 게 좋은 것이 어떤 게 나쁜 것인지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이라고 하는, 진멸하라고 하는 것인데 순종이 안티 반순종이 아니라 세미 반순종을 합니다. 안티 오비디언스 그런 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그런 것이 절반의 순종,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역겨워 하시는 거죠.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는데 유브라데까지 가서 바위 틈에 크레비스 인도와 바위 그 틈에다 감춰놓으라고 했더니 물가에다가 감춰놨습니다. 그 결과가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갔다 감추놓고 왔는데 또 가서 지금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1000km 왕복 2000km를 지금 또 갔다 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실제 보니까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썩었는데 조금만 옆에서 좀 그것을 털어내고 그럼 그것만 잘라내고 나머지 띠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썩었다는 거죠. 컴플리트. 완전히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교만은 어떻게 나타나냐? 10절에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긴다.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교만한 그 교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겸손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죠. 청종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것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그렇죠?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배띠를 사갖고 온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값으로 주고 사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19장에는 내가 너희를 사서 내 소유로 내 보물로 삼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우리들을 자기 피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시죠. 피를 그 허리띠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속한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옷 중에 마지막에 허리를 띠면서 이것이 그 제사장의 품위를, 제사장의 명예를, 제사장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내게 속한 자로 선민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풍요와 생산이 있어 보이는 물가에 그 띠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서 띠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표가 거룩함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지 않냐고, 세상의 풍요와 번영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꿈꾸고 있는 풍요와 번영을 그들도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가에 갖다 놓은 허리띠처럼 다 썩어서 도무지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포도주 가죽부대입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 연기를 하도록, 롤플레이 하도록 상징적 행동으로 표현하셨는데, 두 번째는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포도주 가죽부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기요. 어찌 알지 못하기요. 이건 뭐예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 가죽부대, 이 부대는 포도주 담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집 짓고 이렇게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포도주가 가득 차도록 우리의 풍요와 번영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해서 우리가 이 문화를 꽃피우고 살 거라는 것이, 아니 그런 것도 예언이라고 하냐고 이런 뜻입니다. 이 그런데 그것이 다시 13절에 보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완전히 총체적이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잔뜩 취하게 하고 그 가득 찬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데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잔뜩 취하게 됩니다. 만취 상태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번영을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고 인간의 문명을 창출해내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번영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에 탐닉하고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잔뜩 취하게 되는 것이죠. 만취 상태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에 젖어듭니다. 인간들이 만든 풍요와 번영에 취해버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14절에 보면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되며 부자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그 부자 사이에서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충돌이 문명 충돌입니다. 인간의 충돌이 인간이 번영과 풍요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용주와 피고용주가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이 스스로 자기 문명에 도취돼 문명의 포도주에 만취되어서 그만 자멸과 공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가 가득 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브라데 강가에 그 물이 사실은 그 강물 때문에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강물 때문에 문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화와 문명의 도취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썩어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충돌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처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둥바둥 싸웁니다. 이것은 부자지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부자 사이에서도 그러하게 할 것이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14절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너희가 원래 내가 값주고 산 귀한 배띠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느냐. 들을 지어다. 교만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다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둠이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너희가 이를 듣지 않냐면 나의 심령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은밀한 곳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그 바위 틈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눈물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저들에게 늦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 허리띠가 그 사람의 허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구수인이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시는데 2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금으로 내 치마가 들리며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글을 많이 했죠. 아이스케키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합니다. 이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전쟁에서 말을 노획하면 말 발꿈치 뒤 우리 아클레스 같은 겁니다. 그것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죠.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하니 무엇 때문에?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 죄악이 크므로 그 죄악이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본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바위 틈에 감추라고 했더니 물가에, 물가가 살 것 같아요. 물가에 가면 풍요와 번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내 식대로 순종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 하나님은 명목상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하나님입니다. 실제로는 내 욕심, 내 번영, 내 풍요를 살아가라. 악에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악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그 악 그 자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악한 자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아마도 원죄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담고 있는 것 중 하나도 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모든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에 그 잔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 조각이 우리들에게 아직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조각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만약에 그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응답하다라는 영어가 response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할 때 ability, 능력이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responsibility입니다. 이게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책임입니다. 책임.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야단치시고 선지자처럼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계기로 우리들을 부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깨어졌지만 구수인 같은 우리들이지만 표범의 그런 반전처럼 변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그 응답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 응답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에게 책임을 물으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 없는 곳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내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보유를 지나 아버지 품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보유를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시키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눈보다 거기 양털보다 더 하얗게 만드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유다 남한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물론 그 시대 그 나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유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이 가운데에도 생명의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쓰시고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귀한 예수